대통령 실속 빼고 공수처에 대사 소환 요구한 한동훈. 해병대 최암흑의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사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조기 소환 조사를 전제로 이에 응하라는 식의 주장이다. 본질을 외면한 채 총선 유불리에만 관심을 둔 생색내기용 주장에 가깝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들도 18일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는 것이 좋다. 안철수, 봉이 들어와서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낙연, 라고 했다. 이는 언뜻 보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이 대사 출국을 옹호하던 국민의힘 태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치지만 따져보면 현실적 의미가 없는 말장난이다. 이 대사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공처가 이 대사를 본격 소환 조사하려면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 등 아래 단계부터 차근차근 조사 순서를 밟아가야 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는 많은 역량을 투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사 전문가로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 위원장이 공수처에 즉각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걸고 아무 말 잔치를 벌이는 셈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 중대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인물을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내보냈다는 데 있다. 이 자체로 수사에 부담을 준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국격을 훼손한 것이다. 한 위원장과 여당이 국민적 의구심에 화답하려면 이 대사 임명 취소와 즉시 귀국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악화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약속 대련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당장 대통령실은 18일 공처가 소환도 안한 상태에서 제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보탰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는 공수처에서 또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부인했다. 불통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는 대통령실이다.